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 직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지지층에게 공개적으로 지원 요청도 했는데요.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여론전을 시도한다는 분석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대표가 당사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더니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다시 제안했지만 특검 대상에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국위원장이라는 연락처는 아니지. 지금 유동규 회장, 이 대표는 어젯밤 개딸을 비롯해 21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팬카페에 글을 올리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화천대유는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거대한 강물도 물방울에서 시작된다. 터무니없는 음해를 많이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